여기 무식한 사람들이 있다. 발명을 한다면서 뭐 별 생각이 없어 보인다. 계획? 매번 바뀌었다. 조건? 항상 부족했다. 심지어 전문가도 아니었다. 그들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일단 밀어붙였다. 철저한 계획 대신 선택한 것은 끊임없는 시도. 1920년 9월에는 700회 비행실험을, 10월에는 무려 1000회의 비행실험을 했다. 대책 없어 보이는 아마추어의 선택은 Just do it.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시도한다. 또 시도하고 고친다.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드백을 받으며 실험 양으로 밀어붙였다. 시도, 피드백으로 이루어진 이 방법은 학습주의다. 학습주의 전략은 운이 지배하는 모든 일에 탁월하다. 여기에 실패 비용 감당을 위한 재무적 사고관점을 넣어보면 Just do it 전략이 탄생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아이디어를 실험해본다. 실패의 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피드백을 통해 배운다.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다시 시도한다. 성공 예측 불가능성을 이해한 라이트 형제. 그들은 아이디어의 질보다 양으로 시도했다. 실수를 용납하고 시도를 통해 배웠다. 전문가 집단이 철저한 계획으로 17년 동안 시도했지만 실패한 실험을 형제는 Just Do It 전략으로 밀어붙였고 4년 만에 동력 비행에 성공했다.